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떠오르는 샘별 먹방 MC 슈기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아프리카나 간장치킨이고요. 샐러드 이렇게 추가적으로 왔는데 젓가락이 없네요. 네, 먹고 운동 가야죠. 네, 잘 먹겠습니다. 닭다리부터. 가격은 17,000원이에요. 아프리카나 간장치킨. 딴따라란. 맛있다. 맛있다. 잠깐만요. 아, 보냈어요. 방금 왔어요. 뜨거워, 되게. 여러분들 생방송이에요. 제가 원래 오늘 먹방이 아니었거든요. 외식 갔다가 가족이랑 외식 있어가지고 외식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 하다가 리방한 거예요.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 시켰어요. 원래 두툼한 초콜릿 다 깨고 왔습니다. 페리카나 간장치킨 진짜 맛있네. 중기방 올릴게요. 허니콤보보다 맛남? 허니콤보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안 먹은 지 오래돼갖고. 고기 먹고 왔는데, 배고파갖고 또 치킨 시켰어. 저 서울 강서구 살아요. 페리카나 맛있어요. 청자님 배분 상가선물로 생각해 봤냐? 어서 오세요. 언니 왜뼈안 먹어요? 뭔 소리예요? 뼈를 왜 먹어요? 우리 고민이 하루니 결국 상대상을 생각할까 해봤냐? 어서오세요. 치킨 시키길 잘했다. 우리 성민이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이거 다 페리카나 거예요. 이거 서비스로 페리카나 이거 쓸러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산대? 이렇게 살고 싶나? 부모님 안에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 저희 부모님 저 방송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요. 너 얼굴이다, 이놈아. 뷰아레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넌 블랙이야, 너는. 진짜 이 시간에 먹는 게 야식이죠. 아, 진짜 맛있네. 지금 이 시간에 치킨 그 연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페리카나 시켰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간장치킨. 베코니 스티커 2개 선물이 멍멍이 깨어있니 배우선 5개 선물을 생각할까요? 안녕, 어서오세요. 17,000원에 샀어요. 17,000원.
치킨 중에 양 많은 곳? 내내 치킨? 내내 치킨이 딴데에 비해서 자리 차지하거나 이런 게 많이 없고 양도 괜찮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귀여운 이 스티커 선물 서포터가입 안녕, 어서오세요. 자주 시켜서 샐러드가 서비스로 온 건가요? 이러시는데 저 말고 언니도 치킨 시키셨어요. 언니도 치킨 먹고 싶다 하셔가지고 언니도 치킨 한 마리 시키시고 저도 치킨 한 마리 시켜서 서비스로 온것 같아. 보라개무님 중계방에서 팬글러까지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페리카나 간장이랑 양념 중에 뭐가 맛있어요? 간장은 먹어본 적 없는 양념 먹어본 적 없는데 페리카나? 조신인 초콜릿 엮어서 먹어봤습니다. 치킨이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이런데 치킨이 커요. 치킨이 커요. 따가운 인 초콜릿 엮어서 먹어봤습니다. 소방청사님 어서오세요. 쫌팽이 초코 스틱 한개 사먹어 봤습니다. 무왜 이리 많아요? 평범한데? 응? 인터스텔라 안 봤어요, 저. 영화관 안간지 되게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 명량이에요. 정터님 배포수에 10개 3매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페리카나는 되게 치킨이 되게 큼직큼직한 것 같아요. 개수도 괜찮은데, 그냥 치킨 하나하나가 되게 커요. 되게 무식해. 되게 커. 영화 보러 갈래요? 아니요. 태균사랑이님 초콜릿 10개 사먹어봤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떨어질 뻔했는데, 옷에 묻을 뻔했는데. 순발력으로. 태균사랑이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애완동물 키워요, 고양이 두 마리. 콜라 있어요. 저 리방한 거예요. 원래 오늘 제가 가족분들이랑 외식하고 와가지고 고기 먹고 와가지고 오늘 먹방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캔슬 정해야 돼가지고 리방한 거예요. 아까부터 원래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하고 있었어요. 맥주 없어요. 태규 사랑해니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방송 언제부터 하셨어요? 오늘 방송 214일차예요. 염색한 지 제가 뿌리 염색 때문에 거의 한 달쯤 지난 것 같은데 염색한 지 이거 치킨 모양이 일반 스님 초콜릿 50개 고맙습니다. 샐러드 소스 그냥 일반 소스 같아요. 응. 그냥 일반 샐러드 소스인데? 마요네즈랑 이런 거? 케첩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막 통닭집 가면은 진짜 옛날 통닭집 호프집 가면은 주는 그런 샐러드 맛. 에이치닌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의자 얼마예요? 의자 비싸요. 의자 비싸. 콜라야? 네, 알았어요. 콜라도 먹을게. 알았어요. 운빨로 올라가님, 어서오세요. 네, 녹화 중이에요, 지금. 소방청사님 UDT예요? 진짜? 와, 우리 경찰청장님도 방송국에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어마어마시던데. 우리 소방청장님도 우리 팬분들 왜 이렇게 강해? 완전 쎄. 든든하다. 우리 쩝쩝님 100분 참가하시면 고맙습니다. 의자 가격 안 알려드려요. 소금 청정리 스테이크 한 가지 정말 고마워요. UDT는 그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암살 기술 아닌가? 응. 싸우는 기술 이런 게 아니고 암살 기술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페리카나요. 페리카나 간장치킨.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응, 생방송이야. 새벽 먹방.
치킨이라고 간장 중에 뭐가 더 맛있음? 간장은요 그냥 여느 때 먹는 치킨 맛으로 맛있고요. 뿌링클은 약간 좀 신선한 맛으로 맛있고요. 우리 제춘 언니 한개 선물을 생각할까요? 안녕, 어서와. 소방청장님 나중에 나 종무하고 그럴 때 뭐야 이상한 사람들 다 무찔러주겠다. 나도 그 살인 기술 좀 알려주세요. 어그로들 다 죽여버리게. 우리 유훈이 씨 관계 설명 고마워. 감사합니다. 소금 청소년 씨 관계 설명 고마워요. 남자친구 없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날 바빠요. 숨 쉬어요. 하루 종일. 페리카노 되게 느끼하네.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제가 원래 오늘 먹방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외식 하고 와가지고. 가족분들이랑 밥 먹고 와서 고기 먹고 와가지고 외식해서 먹방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허기져가지고 시켜봤어요. 저 방송 홍보해주실 수 있으시세요? 이랬는데 제가 느라님 방송을 제가 왜 홍보해요? 유후니스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언니 치킨 먹방 보고 결국에 파장시켰어요. 잘했어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군. 하얀지? 우리 꿀미나님 바쁜 상가상을 생각할까요? 안녕, 어서와. 왜 방송이 두 개가 꺼지? 이러시는데 지금 중계방이 있어서 그래요. 중계방이 있어서. 본방에 500명 넘으면 중계방 생겨서 방이 두 개인 거예요. 샐러드가 왜 오는지 알겠다. 샐러드가 왜 오는지 알겠어. 두 마리 시켜가지고 서비스로 온 거기도 한거 같은데 페리카나 치킨이 되게 느끼하네요. 기름이 많아요. 슈기군님 베프 삼계삼발로 뱅글까이 안녕 어서 와요. 소금 소주님 시간 삼발도 고맙습니다. 네 간장. 간장. 한 마리고요. 그 뭐야? 언니 한 마리. 언니 한 마리, 저한 마리.
뭐나 희망 고문 주는 거예요? 남자친구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물어봐. 교촌 허니콤보보다 맛있어요? 그러는데. 잠깐만. 언니, 잠깐만요. 그리고 트름에다 얘기했어요, 얘기해. 그리고 내가 트름에서도 안 들렸으면 된거 아닙니까? 난뭐 사람 아니에요. 난뭐 트름 안 하는 줄 알아? 그냥 대놓고 트름 하세요. 옛날에 먹방 하실 때는 대놓고 트름 했다가 욕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먹다가 이렇게 막와막 이렇게 막좀막와용 트름 하고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교촌 허니 콤보보다 맛있는지요? 교촌 허니 콤보는 약간 편의점 같은 느낌인데 페리카노는 치킨집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엔드님 베프 상가상평가를까요? 안녕, 어서 오세요. 소금 천천히 초콜릿 고마워요. 구운 닭이 좋아요? 튀긴 닭이 좋아요? 당연히 살찌는 구운 닭, 아니, 튀긴 닭이 좋죠. 사람은 살찌는 음식을 더 좋아한다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먹방으로 킨게 아니라, 물론 먹방으로 킨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외식하고 왔어요. 오늘 원래 먹방이 없었어요. 가족분들이랑 고기를 털고 와가지고 이엔디님 일대하기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고기를 오진양에 먹고 와가지고 오늘 배불러서 먹방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맞아가 갑자기 허기져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치킨 시켜본 거예요. 언니가 간장치킨 하나 달래요. 이거 하나 줄게요. 언니도 양념치킨 하나 시켰고, 저는 간장치킨 하나 시켰는데, 언니가 양념치킨 먹다가 지겹다고 간장치킨 하나 달래서 간장치킨 하나 줬어요. 욕심쟁이.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번호 따여봤어요? 이랬는데 저 번호 못 따고 뭐 소개팅, 헌팅 이런 거 극혐. 싫어해요, 그런 거.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그럼 크리스마스 때뭐할 거예요? 저숨쉴 거예요. 하루 종일. 뺨무덤. 뺨무덤 여기 이렇게 있짱.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누나가 오늘 고기 먹었는데 좀 허기져 갖고. 미안해. 물을 많이 처먹어야 건강에 좋아. 이런데 너는 그 강태를 당해야 너는 건강에 좋아. 소고기도 초콜릿 고맙습니다. 샐러드 제가 추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오늘 원래 여러분들 먹방 아니었어요. 먹방 없었어요. 가족분들이랑 외식하고 와서 고기를 왕창 먹고 와갖고 오늘 원래 먹방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허기가 져가지고 우리 캣비린님 스틱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내일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먹방 끝나고 역회마다가 방송 방종하고 나면 그러면은 운동가야. 개털난 침뱉은 스틱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요술봉이에 거의 약이 다 달아가지고 버렸어요. 저번에 콜라 엎지르고 막 그래갖고 요술봉 버렸어요. 그 뾰로롱 하던 거 그거 있잖아. 응, 버렸다. 치킨 17,000원. 피부과 안 다녀. 안카님 안녕하세요. 이 누나 진짜 얼마나 드실까 이러는데, 아까 전에 고기 삼겹살 먹고 그러고서 치킨 먹는 거예요. 오늘 치킨 남긴다고 뭐라 하지 마. 소금 충순이 스틱 한 가지만 감사합니다. 저 원래 치킨 안 남기는데 오늘 치킨 남긴다고 뭐라 하지 마요. 이미 외식하고 와가지고 오늘 먹방 안 하려던 거 먹방 한 거니까 소금 충순이 스틱 한 가지만 고맙습니다. 고양이 집에 있어요. 자고 있어요.
왜? 너네는 안 왔냐, 틀은? 럭키님 뵙으세요. 깨산물로 팬글러까지 안녕, 어서와. 드라이브 뉴스가 고마워요. 소방청장님 어서오세요. 투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이제 배불러. 이제 배불러.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나봐. 이제 먹어야 이러는데, 오늘 원래 먹방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가족분들이랑 외식해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허기 줘가지고 시킨 거라고요. 남은 거저 주세요. 이랬는데 이거 락앤락 통에다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이나 여기서 먹을 거예요. 너줄거 없어. 소금 소리 시간 가서 한번 고마워요. 알았다, 처자 많이 이쁘. 언제 하면 닭이나 한번 같이 뜯어보겠어? 아니요? 그냥 혼자 집에서 뜯을래요. 같이 치킨 먹재, 왜? 어떤 사람은 누나 라면 먹으러 우리 집 올래? 이러는데 우리 집에 라면 많아. 우리 집에 라면 오징어 짬뽕도 있고, 불닭도 있어. 내가 너희 집까지 가서 라면 먹거든요? 집에 라면 있는데? 녹화 종료할게요.